몇주 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뻔했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 설교를 듣고는 미국에 저희 누나가, 현장을 지켰던 누나가 저한테 이제 글을 보내왔는데요.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. 엄마 패혈증과 심장마비로 의사가 희망이 없다고 할 때, 엄마 말씀이 나는 오늘 밤 천국 간다. 주님 만날 생각에 너무 기쁘다. 하시고는 찬송가 493장.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비롯해서 이번 시일 복도가 떠나가도록 찬송, 기쁨, 흥분, 점점점. 그리고는 그 다음날 병이 싹다 나아붙어. 참고로 이게 사투리입니다. 폐혈증과 심장마비로 이제 의사가 희망이 없다가 희망이 없다라는 걸 진단을 듣게 되고, 그렇게 진단받은 날 어머니께서 나는 오늘 밤 천국 간다. 주님 만날 생각이 너무 기쁘다. 막, 복도가 떠나가도록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막 이런 찬양을 부른 것도 이해가 됩니까? 우리는 진시황이 더 이해가 되는 입장이에요. 나도 돈 있으면 불로초 구하겠다.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말할 그 두려운 죽음을 저희 어머니는, 그리고 또, 그 다음날 병이 싹 나아붙어.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의사가 와가지고, 의사가 이상하다. 미국 의사가. 이상하다, 이상하다. 그렇게 하고 그게 지금 3년 반, 4년 가까이 전에 이야기 아닙니까? 내년에 이제 일주일 말씀치 어머니 96세가 되시거든요. 이게 92세 때 일어난 일이에요. 젊은 사람에게도 폐혈증이 오면은, 그리고 의사가 이거 죽는다 이야기했는데, 그 선고를 받고 복도가 떠나가도록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건 진시황하고 황제하고 딱 하나의 차이에요.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이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. 그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. 저희 어머니뿐만 아닙니다. 제 윗대 어른들에게 늘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. 아침에 제가 이 찬송가 492장.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. 막 어른들이 이거 해병대 박수 아시죠? 그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저 찬양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셨던 모습 잊혀지지가 않아요. 그 영원한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한다면, 죽음에 대한 저희 어머니가 보여주시는 정확한 이해가 뭡니까?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제한 없이 그분과 교제하게 될 기쁨이 충만하니까 복도가 떠나가도록 그렇게 찬양을 부르시는데, 그 원하시던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일을 왜 하나님 안 하세요? 아들 담임 목사로 있는 이 교회에 어쨌든 아직도 중보 기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, 우리 어머니 너무 불편하신데, 그이 땅은 누리고 즐기는 곳이 아니라 그 사명을 행하는 곳이라는 거. 그 따라서 또 사신 걸 지금 너무너무 기쁘게 또 살아가시는 거 아닙니까? 살아도 감사하고, 죽어도 감사하고, 죽으면 더 감사하고, 이게 딱 사도 바울이에요, 사도 바울. 내가 빌립보서에 보면은, 내가 지금 바로 죽어 하나님 곁에 가는 게 내겐 유익하지만, 너희들을 위해서, 내가 더 살기로 했다. 그 사는 게더 좋겠다. 이게 여러분, 정확한 죽음관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위시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 아닙니까?